9월 8일 오후 4시부터 9월 15일 오후 4시까지 팀쏘가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6만원 이상 주문 주신 분들께 다음주 선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에는 옷을 한번 팀쏘가리에서 그동안 굿즈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굿즈 많이 만들었는데 옷을 여러분들께 한 벌씩 가을에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당근 이벤트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따로 열어서 보여드리면 또 제가 다시 접어야 되니까, 요거는 쏘가리 실사 티셔츠, 쏘가리 실사 티셔츠, 여기 팀 쏘가리라고 로고도 있고 딱 입으면 쏘가리가 가슴에서, 멋진 무늬의 쏘가리가 가슴에 딱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가면 내가 쏘가리꾼이다, 내가 조선의 쏘가리꾼이다, 자부심 있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고, 단점은 이게 가슴 가빠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골에 땀이 좀 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블랙,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입니다. 블랙 하나, 화이트 하나, 이렇게 해서 티셔츠 요거는 뽑히시면 사이즈 알려주셔야 돼요. 이제 추첨하면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요거 여기다 딱 놓을게요. 주시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가을에 반팔에서 후드티 넘어가기 전에 티셔츠 요거예요. 요거 예전에 농어낚시 하면서 팀복으로 맞췄던 건데 몇 벌이 남아있어서, 여유있게 좀 맞췄더니 몇 벌이 남아있어서 지금 팀 농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팀 농땡이, 농어 많이 잡자 팀 쏘가리를 오마주 한 거죠. 예. 팀 농땡이 이렇게 해서 농어낚시 할 때 입었던 긴팔 듀스에서 만든 긴팔 셔츠입니다. 요거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요것도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예. 다음 주에 옷 뽑히시는 분들은 다 사이즈 알려주셔야 돼요. 요것도 7, 8만원 할 거예요. 듀스 팀복 이렇게 들어가시면 비싸요. 7, 8만원, 돈 10만원 하는데 요것도 가을에 딱 입고 다니시면 괜찮아요. 여기다가 제가 저기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팀쏘가리 와펜. 와펜 요거 요번에 이제 또 다시 입고가 됐으니까 팀쏘가리 와펜 같이 보내드릴게요. 옷에다 하나씩 다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팀쏘가리 와펜 요 듀스 자리에다가 살짝 요렇게 그 수선집 가셔가지고 1,000원 내고 박음질 딱 하시면 이쁘죠? 괜찮겠죠? 예, 나쁘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팀 쏘가리 딱 자부심 있게 입으시면 강가에서 강가를 멋지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예, 요거 입어보세요. 예, 요거 발송 드릴게요. 그리고 요 후드티 요것도 사이즈 알려주셔야 돼요. 예, 팀 쏘가리 후드티고요. 요거 작년에 만든 건데 재고가 몇 벌 남아 있어요. 요거 지금 이 시기에 입으시면 딱 맞아요. 지금 이 시기부터 입으시면 뭐 요거는 그냥 외출복으로 입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좀 그렇게 막 낚시복처럼 돼 있지 않으니까 기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모 안 들어가서 11월 전에 9월, 10월 뭐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뭐 11월 넘어가면 요 위에다가 이제 얇은 패딩 하나 딱 걸치면 그런 것도 좀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헤카타에서 만들어주시고 팀쏘가리 로고 들어간 후드티, 회색 있고 블랙 있습니다. 회색 하나, 블랙 하나. 저도 이거 겨울 내내 이거 입어요. 후드티 요거 보내드릴게요. 후드티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드티 이렇게 하고, 지금 옷 종류는 전부 와펜 하나씩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와펜 여기 가슴, 여기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딱 붙이시면 이쁠 것 같아요. 편리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드티 두 벌, 그리고 팀 쏘가리 실사 티셔츠 두 벌, 그리고 팀 농땡이 팀복 하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가을에 쓰실 수 있는 미노 세트들 좀 샘플 삼아서 이렇게 좀 몇 개씩 추려보겠습니다. 금린에서 나온 엣지 60S 요거들 많이 그렇게 안 쓰시대. 엣지 60S 요거 가을에 조금 깊은데 요런데 60짜리 원투 해가지고 툭툭툭툭 갖고 오면 괜찮아요. 예, 약간 슬로우 싱킹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투하고 그냥 바닥 어느 정도 가라앉혀서 액션 주시면 잘 먹습니다. 요거 금린 엣지 60S. 엣지라는 이름은 회사마다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소피디 52 슬로우 싱킹 네트리입니다. 저도 요거 지금 써보려고 주머니에 챙겨놨는데, 이제 소피디 시리즈들 다 제가 써봤습니다. 소피디 시리즈들 노멀도 써봤고 스피드도 써봤고 와이드도 써봤는데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커요. 52고 슬로우 싱킹 SS에 네틀 들어가서 소리가 좀 저활성도의 쏘가리들 바닥에 바짝 붙어있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이 드려볼게요. 그리고 저는 요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타포 50S라는 제품인데 이게 싱킹 미노 가지고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데 바닥 찍었는데도 아무리 내가 느리게 감아도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미노우가 지그헤드처럼 바닥을 이렇게 훑고 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싱킹 미노우 가지고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바닥을 최대한 찍고 내가 아무리 느리게 해도 물흐름이 있으면 내가 천천히 감아도 미노우가 살짝 떠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계속 이격이 되니까 저활성도에 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쏘가리들이 미노우를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거 메타포 50S 립이 싱킹 미노우인데 엄청 길어요. 싱킹 미노우는 엄청 길고 요게 이제 일본 미노우들 중에 산천어가 바닥에 바짝 붙어 있을 때 바닥을 내가 아무리 찍고 싶어도 못 찍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써주면 산천어 낚시할 때 아이마에도 이런 제품이 있어요. 아이마에도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밑걸림이 좀 심해요. 요런 거 같은 경우 돌하고 있으면 꼭 바닥에 뭐 걸리는 비닐이나 뭐 그런 거보다도 돌하고 돌이 있으면 미노우가 이렇게 오다가 돌 여기에 딱 부딪히면 두두둑 하면서 입질 같은 느낌이 나다가 딱 걸려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소모가 좀 심한 편인데 의외로 분명히 쏘가리는 있는데 정말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장소 이럴 때 던져가지고 바닥 찍고 그냥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막 감아드리면 입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거 한번 써보세요. 네, 요거 괜찮아요. 메타포 50S. 네, 메타포 무게도 묵직해요. 6g. 보통 50짜리는 4.5g 정도죠. 그리고 헤비웨이트면 5.5g. 그런데 이건 6g짜리예요. 그러니까 꽤 무겁고 바닥 공략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싱킹 미노예요. 요거 한번 진짜로 요거는 제가 추천드려요. 그리고 박정영님 공주권 이런 데서 한 수심 4~5m 되는 그 저 바닥들 있죠? 네, 4~5m 넘는 바닥들. 이빨 원투 해가지고 바닥 딱 찍어놓고 너 한번 뒤져봐 그러고 막 감으시면 의외 좋은 조과들 섬진강도 그런 자리들 남도대교 위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수심 깊어지는 강인데 7~8m 권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 요거 써보시면 괜찮아요. 뭐 단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요거 괜찮습니다. 작년 쉼터에서 제가 썼었어요. 쉼터에서 썼는데 그때 조금 일렀죠. 예, 네, 조금 일렀고 강준치가 너무 덤벼가지고 네, 저는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산천에도 잘 맞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자, 요거는 우리가 늘 옆에 있어가지고 늘 곁에 있어가지고 잠깐씩 입고 지내는 좋은 분들 있죠? 플레이어스님이 가을 시즌 맞이해서 저한테 선물 또 보내주셨어요. 네. 선물 두 세트씩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세트씩 여러분께 다시 좀 우회해서 돌려드리는 걸로. 요거는 쇼크리더 케이스. 플레이어스님 이게 나날이 좋아하죠? 퀄리티가 이제 뭐 눈 감고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별나사로 육각렌치로 딱 세팅되어 있는 게 나날이 좋아하죠. 쇼크리더 케이스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 저한테 다섯 개 보내주셨어요. 요거하고 더블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용해보고 영상 하고 안 쓴 거는 테스트만 해보고 한 거는 돌려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 요거 한 세트씩 요번 주도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카리 딥하고 비슷해요. 수카리 딥이었는데 메타포 요거 써보세요. 메타포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바로 배송 가능하니까 메타포 요거 가을 시즌에 특 공주권 같이 이제 요게 물흐름이 너무 빠르면 약간 쓰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물흐름이 적을 때 미끌릴 거 각오하고 한 대여섯 개 갖고 나가가지고 빅사이즈 한 마리 잡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낚시하신 자리 같은 곳 있죠? 어제 낚시하신 자리 같은 거 그런 자리 그 첫내리 그 위쪽 수심 깊은 자리에서 약간 하류권으로 한시 방향 딱 던져놓고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로드 세우고 쭉 감아주시면 괜찮아요.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상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안내 드릴게요. 9월 8일 오후 4시 택배 시간 이후에 주문 주신 분들부터 9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주문 주신 택배 마감 시간 전까지 6만원 이상 네이버 팀쏘가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6만원 이상 주문 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10가지 뭐 제가 이제 자꾸 저는 부담을 느끼는 게 금액을 높이고 수량이 줄으면 받는 분들이 좀
적어지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석 때는 조금 더 큰 이벤트를 좀 하긴 할 건데 이번 주는 의류,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의류 다섯 가지 하고 그리고 또 용품 다섯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10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품 안내하고 이번 주 추천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상품이 가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의류 추첨되시는 분들은 꼭 사이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사이즈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9월 8일 오후 4시부터 9월 15일 오후 4시까지 팀쏘아리 스마트워에서 6만원 이상 주문 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밑에다 정리해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쏘가리 낚시 그리고 안전한 쏘가리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